우주소녀 엑시 은서의 최애 플레이리스트. 네, 플로 오리지널 최애 플레이리스트. 저는 우주소녀 은서, 우주소녀 엑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주소녀 더블랙 소개도 하고 우주소녀 앨범 중에서 저랑 은서씨의 최애곡들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남겼잖아요. 다들 잘 듣고 하트도 누르고 하셨겠죠? 하트하트. 네? 네, 오늘은 저랑 엑시언니가 평소에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진짜 있는 곡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저희의 음악 취향을 탈탈 털어볼 건데요. 저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은 이 곡으로 하겠습니다. 새소년의 지배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저는 아직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 이게 보통 노래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노래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좋아서 그날 한 50번은 들었던 것 같은 그런 노래들이 곡이고. 있어요. 계속 한 곡 재생해서 듣고 싶은 노래. 네. 가사도 너무 좋고 그런 트랙 자체의 베이스나 이런 것도 너무 좋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노래마다 다양한 악기들이 들어가는데 네네네. 유독 언니의 마음을 콕콕 찌르던 악기가 있을까요? 저는 콕콕 찌르는 악기 뭔가 약간 일렉 기타? 약간 그런 것도 좋고 그냥 정말 통기타 소리도 너무 좋고 네 기타 베이스가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베이스 네. 이런 베이스 약간 소리가 전 되게 좋은 것 네네네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혹시 이 노래의 어느 가사가 특히 언니의 취향인 게 있을까요? 이게 바로 내 취향이다 이러는 거. 그 벌스 가사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새 길들여진 내 하루에 저릿한 두 다리 바람을 가르는 내 더러운 발. 이 가사도 너무 좋았고 네. 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 감성이 참 이제 터질 것 같아요. 네네네. 새소년의 지배. 그럼 같이 들어볼까요? 어느새 길들여진 내 하루에 저릿한 눈알이. 다음은 저 은서의 세 번째 최애곡인데요. 요즘 핫하신 분들이죠.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해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 곡을 뽑게 된 이유는 역주행 곡으로 알게 된 곡인데 제가 시티팝 장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아언니한테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받는데 이 곡이 시티팝 장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 노래가 또 밝은 느낌이 있는데 네. 가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굉장히 마음 아픈 가사거든요, 사실. 뭔가 이게 장면이 상상되지 않아요? 맞아요. 들으면서? 네.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것처럼 네. 요즘 제가 좋아하게 된 게 있다면 제가 요즘 좋아하게 된 게 일단 언니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나 뭐 있지? 맨날 좋아하는 거를 뽑자면 요즘 약간 단 거를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네. 얘기하니까 나도 갑자기 생각난다. 제가 평소에 단 거를 그렇게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당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체력 소모가 크니까. 그래서 단 거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서 씨는요?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사실 커피를 잘 못 마셨어요. 맞아. 근데 제가 요즘 커피병이 왔거든요. 커피 없이는 못 살아가지고 맞아요. 카페인이 잘 받는 몸이다 보니까 커피를 원래 기피했는데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 반대로 카페인을 받아야 돼가지고 요즘 커피를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저희 또 은서 씨가 네. 면허가 있잖아요. 있죠. 네. 제가 더블랙의 유일한 면허 소유자입니다. 네. 면허가 있는데 네. 그러면 차를 몰고 저랑 단둘이 떠나게 된다면 어디를 가보고 싶은지. 전 언니랑 현실적으로 하루가 만약 비잖아요. 그러면 저는 언니를 데리고 을왕리를 가고 싶어요. 을왕리 너무 좋죠. 저희 둘이 해산물도 너무 좋아하고 네. 일단 언니랑 그런 감성을 맞아요. 추구하는 방향도 좀 맞아서 그러니까 은서랑 저랑 모든 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음식 취향도 너무 잘 맞고 감성도 둘이 엄청 많고 네, 주량도 비슷한 네,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재밌습니다. 같이 재밌을 있으면. 것 같아요. 네. 그럼 밸런스 게임 하나 해볼게요. 네네네네. 와 이거 여행 가서 하루 종일 운전만 하기. 음흠. 여행 가서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지도 봐주기. 저는 굳이 뽑자면 저는 네. 면허가 없기도 하지만 여행 가서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 사람 옆에서 지도 봐주기. 저는 제가 운전을 한다고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저는 멀티가 안 돼서 운전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언니가 제 옆에서 지도 봐주세요. 좋아요. 네네. 항상의 궁합이네요. 네, 네. 그럼 노래 들어볼게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 해. 최애 플레이리스트 이제 노래가 두 곡씩 남았고요. 저 엑시의 픽은 바로 이 곡입니다. 정인의 장마라는 곡인데요. 우선 이 곡을 선곡한 이유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요 며칠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맞죠. 네, 비가 또 많이 왔었고 또 이제 여름 하면은 장마가 또 오니까 항상 이맘때쯤 듣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뽑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이 든 게 비 오는 날을 개인적으로 너무 싫어하는데 비 오는 날에만 그 들어야 될 것 같은 노래들이 있어요. 어허. 그 노래들을 들을 때 기분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비 오는 날 음악을 들으면 더 좋게 들린대요. 그 습도 때문에 진짜? 음향을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뭔가 음악을 듣기에는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또 비 오는 날이. 저는 비 오는 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일단은 제가 왜 안 좋아하냐. 멀티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게 제가 우산을 몇 개나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그래서 비 오는 날에는 밖에 그냥 안 나가고 방에 이렇게 잔잔한 그 LP 플레이어로 언니랑 제가 비 오는 날은 집순이죠. 맞아요. 원래도 집순인데 더 집순이가 돼요. 노래 들으면서 네.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저랑 영상통화하고 네. 그럼 언니가 좋아하는 최애 날씨는? 최애 날씨 저는 그냥 딱 후드티 한 장만 입기 좋은 날씨 선선한 네, 날? 그냥 딱 맨투맨 후드티 하나만 딱 입기 좋은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봄. 아, 봄 너무 좋죠. 그 봄내음이 있어요. 맞아요, 요즘 맞아요. 마스크 끼고 다니느라 사실 네. 최근엔 잘 맞지 못했는데 네, 네. 그 풀냄새와 그 약간 아카시아 약간 그런 꽃향기 냄새랑 또 그 바람 냄새가 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하루의 기분과 사람의 그 기분의 영향을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언니가 장마라는 곡을 뽑았는데 네, 그러면 네. 동시에 외쳐보기 하나 해볼게요. 네네네네. 잘 생각하고 하나 둘 셋 하면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비 하면 생각나는 음식은 하나 둘 셋 부침개. 파전. 근데 비슷하죠. 파전이랑 부침개랑. 나 파전 얘기하려고. 파전. 역시 네, 잘 맞습니다. 네, 잘 맞아요. 제가 고른 다음 추천곡은 제 기준으로 샤워할 때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인데요. 조지의 보트입니다. 너무 좋죠. I want a boat 눈에 보이는 사랑의 바다야. 네. 아, 이 노래가 샤워할 때 좋은 이유는 저는 약간 정신을 깨기 위해서 노래를 아침에 듣게 되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또 약간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곡인데 들었을 때 일단 정신이 깨워져서 제가 보통 샤워할 때가 아침에 깼을 때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이 있잖아요. 네. 바쁜 거 다 끝내고 뭐 스케줄 없는 날이다. 스케줄 없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 은서의 하루 일과를 알려준다면 일단 알람 없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알람 없이 알람을 일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눈을 떠서 일단 핸드폰을 하겠죠? 핸드폰을 하고 이제 양치랑 좀 세수 좀 하고 사람 모습을 갖춘 다음에 저는 약간 청소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나도. 뭐 빨래를 돌리고 일단 뭐 환기도 시키고 약간 뭐 옷 정리를 한다던가 설거지를 한다던가 뭐 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저의 아침은 무조건 유산균과 시작합니다. 공복의 유산균으로 정말 요즘 빠졌네요. 네, 저의 몸을 깨우고 그리고 약간 좀 귀찮았던 미뤘던 일들 빨래라든지 옷 정리라든지 이런 걸 끝내고 책도 읽고 저는 약간 가만히 있는 걸 못해서 뭔가 계속 주섬주섬 해요. 집에서 네,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세상 바쁘죠?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변하는 거 맞나요? 보통 그런 분들이 네. 하는 건 많은데 네. 티가 나지 않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약간 저도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쉴 때도 일할 때처럼 쉬라고.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내가 알려줄게요. 네, 그냥 이렇게 정말 누워만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저요. 그냥 진짜 완벽하게 눕고 먹고 이게 네, 이렇게 저도 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 쉰다는 기준이 좀 다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틀린 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고른 최애곡은 플로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실 때 언제든 편하게 꺼내 들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진짜 인사드릴까요? 지금까지 우주소녀 엑시 인사했습니다. 안녕!